고마워서도 니한테 오고 불쌍해서도 오고 니가 평생 살아가지고 니한테 니만 먹고 살자고 한 거였으면 조상이 니한테 이렇게 오겠나? 안녕하세요. 투로에서 많이 봤는데. 앉으세요. 전화도 보세요. 아. 네. 안영 씨. 네. 최근에 집안에 몇 년 사이에 상문 안 났어요? 저기 언니, 저기 형부하고 조카가 죽었어요. 자기 들어오는데 상문살이 너무 끼었다. 그게 상문이 네. 나다 보니까 어떻게 갔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형부가 되고 조카가 되다 보니까 상문살이라고 조객살이 따라드는 격이다. 원래 은영씨 사주에는 직감도 빠르고 예감 빠르고 꿈 빠르죠? 네. 자기 고집을 누가 말려? 어디 가면 신바다라 소리 안 해? 해요. 그래서 진짜 그런가 싶어요? 아니라고 믿고는 싶은데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고 긴 거를 뭐 어떡해. 안 지가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목전까지 막 죽음이 막 여기까지 막 차가지고 그래서 점집을 갔는데 왜 이때까지는 2, 3년 전까지만 해도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계획대로 쉽게 말을 하며 네. 쭉 가다가 사람이 다 잘 될 순 없잖아. 네. 그래도 네가 살 만큼은 돈도 벌고 움직이고 살았잖아. 네. 사람의 인덕이 없다. 네. 부모의 덕도 없고 형제의 덕도 없고 사회에 나갔어도 친구의 덕이 없다. 인덕이 없단 말이야. 네. 그래서 많이 빌고 살아라는 사주는 갖고 있어. 네. 그래도 제 힘으로 많이 버티고 살았는데 그치. 몇 년 전부터는 너무 지쳐가지고 힘드니까 이제는 막 그냥 숨만 쉬고 그냥 버티고 사는 것 같아요. 맞다.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죽을까? 왜 살지? 이런 고민만 하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맞지? 너무 막막해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그랬지. 은영 씨는 사주에도 직성이 세다 보니까 고집 세다고 내가 뭔가 이뤄야 되겠다 하면 노력을 엄청 열심히 해. 해서 여기까지 잘 버티고 왔으나 본인이 2, 3년 전부터는 이 기운이 지금 다 막혔어. 그런가 봐요. 운이 막혔단 얘기야. 사람이 네가 노력을 해도 운이 따라줘야 또 안 되던 게 되고 숨꿈이도 트이고 네. 안 되다가 또 되고 도와주는 사람도 생기고 이런데 이 운세가 너희 김씨 집안을 보며 다 빌던 줄이 분명히 윗대는 있는데 내려오면서 이 줄이 다 없어. 안 그래도 언니 오빠들한테 물어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제는 하다하다 이제 그런 짓까지 하고 다니냐고 막 엄청 욕하더라고요.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 모르지. 그럼 위에 쉽게 말하면 본인의 증조 할머니 때까지는 빌었다 해도 할머니, 조모 할머니 때 내려오면서 이 줄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공줄이 없는데 그리고 김씨 가정에 조상을 위한다 해도 제대로 위하는 것도 아닌데 쉽게 말하면 제사도 지내다 말다 시끄럽단 말이야. 제사 지낼 때도 그렇게 집안의 윤기가 다 끊어지다 보니까 첫째는 조상들이 사람도 자기 자리에 자기 할 일을 잘하고 있어야 조금 평탄하지. 근데 조상도 밥을 주려면 주고 기일 되면 아니면 말든지 아예. 근데 그런 게 막 변동이 생기니까 조상도 갈 데가 없는 거야. 자기도 살아있어도 밥 먹는다고 편한 거 아니잖아. 언제부턴가 이렇게 명절 때 이렇게 제사 때 한 번씩 가면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기운을 느끼다 보니까 막 너무 막 사나라고 집이 그리고 막 막 잡기들이 막 주변에 막 깔려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언니 오빠들도 그 전하고 많이 달라져 갖고 좀 이상한 소리 하고 이상한 행동하는 게 보이고 그래서 제가 서서히 발길을 끊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바람들이 은영 씨한테로 지금 다 불어오는 거야. 신기는 갖고 태어났으니까 무당을 하는 거는 신이 니를 선택을 해야 무당을 할 수가 있어. 근데 현재는 신은 지키고 있지만 네 업으로 열어주고 조상들이 더 많이 앞을 쓴 거야. 우리도 조상도 누군가가 고를 풀어주고 자기가 아픈 걸 닦아줘야
좋은 데를 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으니 너한테 와서 불쌍하다고 만진 게 너한테는 가시손이 되고 그러니까 네가 더 힘들고 우울하고 더 많이 느낀단 말이야. 일반 사람보다. 올 한 해는 네가 성주운이라면 성주운인데 이 쉽게 말해 사람한테는 대운이 되겠지만 신명 성주가 들어왔어. 신에서 네 보고 지키라고 네 명도 가게 생겼다. 상문살을 맞으면 네가 급살을 당할 수도 있고 네가 큰 병을 얻을 수도 있고 지금 이런 운세가 들어오니까 신에서도 알아라고 니를 막 흔드는 거야. 이게 흔든다고 해서 네가 꿈을 꾼다고 해서 그런 기운을 느낀다 해서 다 무당을 하는 건 아니거든. 사람이 아프면 수술을 해야 되면 수술을 하고 약을 먹으면 약을 먹어야 되듯이 이 영적 기운도 이미 네가 너무 많이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니도 모르게 다 니한테 이렇게 스물스물 다 들어와 있어 기운들이. 그래서 올 한 해는 네가 죽을 것 같아. 솔직히 형부하고 조카가 형부도 젊은 나이에 가고 조카도 갑자기 급성 백혈병 걸려가고 형부 돌아가시고 2년인가 있다 급하게 죽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거 형부 언니랑 결혼하고 이제 조카 태어나면서 거의 제가 되게 애틋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기는 해요. 가족 중에. 근데 그로 인해서 네가 이게 문이 귀문이 열렸다 해도 지금 과언이 아니야. 더 많이 네가 잘 생각을 해봐. 그러고 나서는 네가 더 힘들어져. 그래서 네가 제자가 될 사주는 아니야. 무당을 된다 해도 네가 불리긴 힘들어. 신을 받는 게 네가 최선의 방법은 절대 아니라는 거. 그러면 첫째는 상문사를 뺏겨야 돼. 상문 주당이 너무 들어와서 니한테는 사자들이 한 번씩 왕래를 해. 그래서 자꾸 죽을 것 같은 생각, 죽고 싶다는 생각을 줘.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을 보지를 못했어요. 막 검은 그림자가 보여가지고 느껴져가지고. 근데 그럴 거라고 생각은 안, 상문 뭐 이런 건 생각은 안 했고 그때 정말 저승사자가 막 날 따라다니는 듯한 그런 느낌 보이지는 않아도 막 주변이 막 이렇게 있어 화 낮은데도 막 주변이 막 까맣고 막 그랬었거든요. 글쎄 그게 그래도 너희 김씨 가정에 윗대 할머니들이 닦은 공로로 너를 지키고는 있으니까 어쨌든 네가 그 고비를 잘 넘기고 왔으나 이 기운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야. 이게 언제 또 순간 발동을 할지는 몰라. 사람이 급살을 맞는 것도 늘 아프다가 살을 맞는 게 아니거든. 좋아졌다 이거 방심하는 사이에 내가 그런 살을 맞을 기운이 그날이 일진이 나쁘면 맞아. 근데 이런 게 지금 너무 많이 깔고 앉아있고 본인이 깔고 있고 두 번째는 김씨 가정 조상들이 제대로 다 천도가 안 돼 있으니까 쉽게 말하라면 네. 내 주먹 믿고 살지 자존심이 다 얼마나 센 집안이야. 자존심 하세요. 그러니까 서로 만나면 5분 좋다. 5분 의기투합하고 그 다음부터는 싸움 날 일이 생기고 말하다 보면 다툴 일이 생기고 안 볼 일이 더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안 보고 살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왜 그러냐면 김씨 가정이 네가 윗대 잘 살았다. 엄청 잘 살았고 쉽게 말하면 벼슬을 하던 집이고 재물자랑을 하던 집안이야. 이게 너로 인해서 증조 할아버지 조부 때 내려오면서 이 문이 다 흐려진 거야. 깨진 거야. 그럼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는 돈 때문에 다툼이 났는 걸로 보이고 형제간 윤기가 다 끊어졌어. 이때부터. 그러고 너는 산소 이장을 했는지 이 산소 산바람 때문에 남자들이 명기가 이제 가다가 뚝 끊어진 거야. 쉽게 말을 하면 잘 나가던 길도 꺾인다는 얘기야. 이런 기운들이 다 내려와서 누구 하나 이제는 알아달라고 너한테만 이러는 거 아니야. 형제가 있으면 형제들한테 바람이 지금 다 불어. 근데 너는 그래도 빌었던 할머니가 니한테 앞을 서서 이래라도 알고 가자 저래라도 알고 가자 하니까 무당 선생님 집에 인도를 한 거야. 그래서 너 하나만큼은 아가 너를 두고 제자라 불러볼까 상자라 불러볼까 꼭 무당을 해야 제자는 아니야. 이제는 빌고 살아야 네 명은 네가 이어간다. 네가 건강하고 네가 있어야 형제도 봐줄 거고 조카도 봐줄 거고 아니냐. 이때까지 네가 딸이지만 아들 같은 역할을 안 했다고는 말 못한다. 네가 벌어서 다 네가 썼나 알잖아. 알지. 조상도 안다. 그래서 고마워서도 니한테 오고 불쌍해서도 오고 니가 평생 살아가지고 니한테 니만 먹고 살자고 한 거였으면 조상이 니한테 이렇게 오겠나. 그래서 불쌍하다는 거다. 그리고 사주 팔자에 내가 태어날 때
네가 사주에는 그래 남한테 많이 베풀고 살아야 돼. 네게 없다 잘. 네가 가지면 자꾸 깨져. 그런 것 같아요. 어, 사람도 네가 좋아하면 자꾸 깨질리. 돈도 네가 가지면 꼭 나갈 때가 기다리고 있고. 어, 이제는 채워야 되는데 어디서 채웠느냐가 중요한 거야. 너는 조상의 힘을 빌리고 어, 신의 덕으로 칠성의 공덕이라 해 그걸. 그걸 칠성줄이라 하는데 그렇게 칠성의 공덕으로 이제는 네 명기를 다시 채워가야 될 때가 이미 오다 보니까 이 3년 사이에 이런 이 기운들이 쫙 니한테 다 들어온 거야. 누가 저한테 저주 퍼붓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제가 뭐 그렇게 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남한테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크게 잘못하게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몰아쳐도 이렇게 몰아치나 싶고. 자기가 이렇게 알게 하기까지는 네 몸을 상해를 안 입히고 쉽게 말하면 크게 안 다치게 하고 안 아프게 하는 대신 돈으로 다치고 인간의 망신, 관제 구설, 시비 환란으로 네가 2, 3년을 버티고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야.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이걸 풀 수밖에 없어. 네가 이게 지금 이렇게 동서남북 사람의 문이 있으면 네가 어쩌다 보니까 니도 모르게 갇혀버린 거야. 처음에는 아 요것만 해결하면 되겠지, 저것만 해결하면 되겠지. 근데 그게 점점점 불어나. 한 개 해결했다면 계속 터져 일이. 그게 뭐냐면 기운이 벌써 이렇게 은기를 차고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래서 너는 신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받아도 못 불려. 네. 어, 그 다음에 이 상문살 조상에 네. 천도를 해주고 상문살을 뺏겨주고 네 운이 이렇게 막혀있는 걸 열어야만 네가 살 수가 있어. 그리고 네도 자존심 세고 도도하다. 네. 그지? 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니야. 그게 남자의 직성이지. 네. 그게 김씨 가정에 네한테는 몸주 대감이 있으니까 동자가 있으니까 네가 살아갈 길을 이때까지 살면서 네 촉으로 예감으로 왜 인간의 덕이 없으니 인덕이 없으니 네 촉으로 살아라. 어디 나가도 일 못한다 소리 못 듣고 네. 어, 남의 일이든 내 일이든 네가 일만큼은 남한테 잔소리 안 들을 만큼 칭찬받을 정도로 하게끔 살았다. 네. 그래 난 네 잘난 줄 알고 살았잖아. 네가 열심히 해서 된 줄 알았지. 그게 동자가 그런다. 엄마야 내가 다 도와줬는데 그게 눈에 보이나 동자가. 신이 사람한테는 운 같은 거야. 네. 그래서 좋아 좋지만 아까 그랬지 상문이 나고 그게 어느 정도 막 이렇게 오다가 돈으로 땜을 하는 거야. 말썽으로 땜하고 액땜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야. 네. 다 땜을 했지만 이제는 나갈 돈도 없고. 네, 맞아요. 어, 쉽게 말하면 진짜 뭐 남은 거는 네 몸뚱아리밖에 없어. 네 맞아요. 그러면 네 몸을 친다. 아프다 계속.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네 몸을 치면 누가 너를 돌봐줄 것이며 어, 누가 너를 지켜줄 거고 네가 아프면 어떻게 벌어서 앞으로 살 거야. 그거라도 안 하게끔 막아보자고. 빌었던 할머니는 너를 데리고 오고 동자도 너를 데리고 점이라도 봐라. 너는 무당을 해서 불릴 수는 없다. 힘들다. 저도 제 주제에 그 될 사람은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어, 제가 그러니까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빌고 살아야 돼. 닦고 살아라. 풀고 살고. 여기서 안 풀고는 네가 올해는 정말 힘들 거야. 버티기 어떻게든 어떻게 버티겠지만 9시월 넘어가고 내년 운세는 네가 많이 아파. 그래서 그걸 알으라고 네가 문전문전 다 간다. 이래 말에 들어도 안 편하고 저렇게 말을 들어도 안 편하고 그렇다고 네가 원하는 답을 그 누구든 해줄 수가 없다. 네가 신을 안 받아서 이렇다고 너도 모르게 생각이 든다. 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물론 뭐 신을 받으면 뭐 신께서 다 해주신다고는 하지만 안 해준다? 저는 그럴 만한 주제가 그치? 못 근데 돼요. 사람이 자꾸 듣다 보면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어, 네. 내가 진짜 신 받으면 다 해결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의지를 근데 금방 꺾어요. 그치.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야. 네. 아니라는 걸 나한테 계속 주고 있다는 거야. 본능적으로. 네. 그래서 은영씨 너는 살을 풀어주고 조상을 좀 닦아줘. 그리고 상문살을 잘 걷고 나고 어, 네가 깔고 앉아있으니까 현재는 그 기운들이 막 움직이다가 지금은 시간이 조금 가다 보니까 그냥 깔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올해부터는 또
좋은 걸 뭔가 새롭게 일어나라는 운세도 같이 들어와. 근데 이게 깔고 앉아 있으니까 네가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일어날 힘이 없는 거야. 네, 맞아요. 일어나고 싶은 생각은 작년보다 더 많고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작년보다 더 많아. 그지? 네. 근데 너무 깔고 턱 앉혀 있으니까 네가 힘이 없는 거야.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해야 될지를 감각이 네, 지금 거의 반쯤 잠을 자는 거야. 그럼 이걸 일으키는데 어쨌든 정성은 필요한 거야. 네,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군데 점을 보러 다니면서 뭐 신가물이다, 신을 받아야 된다 하는 소리도 많이 들어가지고 궁금해 하시던 사연인데, 첫째는 상무살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집안에 초상이 나면서 그 상문 주당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는 이 집안에 문제로 인해서 이 살을 풀어주는, 주면 되는 사례자지 신을 받거나 뭐 풀리는 제자는 아닙니다.